당연한 거죠. 그죠?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 최고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장사를 잘하는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늘 잘해오던 기업이, 그죠? 잘해오던 기업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업,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기업, 눈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파트론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업을 매수하니까 주가는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정부 정책을 그렇게 만들죠. 아, 느닷없이 떨어져가지고 죽겠는데 갑자기 뭐 정부에서 서비스 로봇을 뭐 지원하겠대. 그러니까 로봇스타가 뻥 나갔던 거죠. 그죠? 예? 그럼 장기로 봐야 되잖아요. 장기로 들고 가면 뭐 아무 일 없어요. 또 로봇스타는 그냥 로봇,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다. 그래서 얘들이 뻥뻥 나간 거죠. 그럼 앞으로 이 기업들이 정부 지원책이 있으니까 실적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겠죠.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판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도 좋아지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가야 되겠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기업에 매수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 못하는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장사를 잘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재무 분석은 안 하지요. 안 하고 뭐 하죠? 3년 연속 적자 기업인지 보지도 안 해요. 상한가를 기대하고 이자 보상률이 5년간 마이너스인 한계 기업을 아무것도 모른 채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매수해요.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놓고 나 망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업 분석 봤습니까? 그냥 안 봐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몰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곤두박질 쳐가지고. 뭐죠? YG, 양현석이가 돈 벌어줄 줄 알고,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어디다, 여기다가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8,500만 원. 그게 확 떨어진 것 같았어요. 아, 5,000만 원이 빠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주식, 아이, 왼수 같은 주식 해가지고 내가, 주식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댕겨서 말릴 거야. 절대 주식을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는 거예요? 재무 분석을 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 장사 잘하는 기업을 사랬더니, 장사하는 거는 확인도 안 해요. 장사를 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해요. 그냥, 단순히, 양현석이라는 이름 때문에 매수하거나, 추천했기 때문에 매수했거나, 상한가 갈것 같으니까 상 나갑니다. 오늘 상안 나가면 내일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못 잡습니다. 상 나갈 겁니다. 질러 가지고 가서 그냥 또 코피 쌍코피 터지고 있어요. 한 번만 들어가서 돈을 버는 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봐.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미리 반영하든 아니든 뒤에 반영하든 간에 기업 이익과 주가는 비례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라고 그러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안 듣고 오로지 차트나 뉴스나 추천이나 아니면 연예인의 유명하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해서 아픈 경험을 겪는 거예요. 실제 제 방에 왔는데 8,500만 원 투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다 저거. 비중 줄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몰라요. 머리 아픕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어요.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까먹었으니 이게 제대로 잠이 오겠냐고요. 5천만 원 벌려면 도대체 내가 500만 원씩 벌어가지고 5천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차곡차곡 저축해서 오래오래 걸리는데 그냥 한 입에 톡 털어놨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도 1년이면 1,0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이면 5년이 걸리는 돈을 갖다가 한 입에 톡 털어버렸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부실 종목 추천하면 여러분이 안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에휴, 가만히나 있지, 그죠? 가만히나 있지, 아유. 그게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지나치기 전에 저기, 제 친척은 자기 친구한테 템플턴이 추천해서 사마콘덴서를 100% 먹고 잘랐는데 그 이후로 얼마예요? 1600% 날라가니까, 아, 내가 잘라서 500만원 투자했다가 가만히 놔뒀으면, 그죠? 1000%만 먹었으면 얼마예요? 아니, 500%만 먹었어. 얼마예요? 2500을 볼걸. 100% 그거 500만원 벌었다가 얼른 잘랐는데 계속 까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미치는 거지. 내가 미쳤나 봐. 그럼 다시 사야 되는데 또 못 사. 무서워선. 자기 산 가격이 머리 딱 박혀 있으니까. 이거 가는 거를 알면 살 텐데 가는 거를 모르니까 또 못 사는 거죠. 무서워서.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나가지든가요? 안 나가지.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보지도 못하고 이래서도 못 사고 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휴, 아깝죠? 그죠? 가치 투자라는 그래서 주가가 기업의 임선, 가치 투자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믿는 신념. 그것을 실천하는 힘인 인내. 그렇다면 가치란 자산이 될 수 있고 현재의 이익도 될 수 있고 미래의 이익도 될 수 있다. 그중에 무게중심은 어디냐? 결국 기업의 이익이잖아요. 미래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성장가치가 커지면 수익가치가 커질 것이고 기업의 자산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그렇게 돈을 잘 벌었나요? 아, 성장가치가 커지면 수익가치가 커지죠? 수익가치가 커지면 기업의 자산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유했더니 당연히 여러분의 투자자산이 커지더라. 자, 아까 지금 저 우리 저기 얘기하신 것도 삼천당 제약. 네? 아니, 얘가 아 2천만 원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뭐야, 여기까지만 갔어도 이게 얼마야. 그런데 이걸 못 들고 가서 다 버려. 그죠? 올라가서 14,000원에 추천했으니까 여기잖아요. 이 맛있는 걸. 여기서 또 조정 들어오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냥 여기서 댕강 잘랐겠지.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댕강 잘랐겠지. 딱 자르니까, 아유,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까지 가 있으니, 내가, 아, 그냥, 장기 보유를 했더니 댕강 잘랐으니 이거 무서워서 댕강 주가만 봤더니 잘랐더니 어떻게 더 나가버렸지. 아까 봤잖아요. 휠라도 우리 여기 와 계시잖아요. 위대한 오빠니 내가 못했다. 어떻게 참지를 못했다. 그잖아요. 참지를 못했다. 시컷 여기서 사가지고 가다가 여기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댕강 잘랐더니 샹 나가버려서 아, 안 잘랐어야 되는데. 왜 잘랐어 내가 바보같이 좋은 종목을 가르쳐줬는데도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크게 못 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수두룩 많이 수많은 데서 무슨 여러분의 면피성 발언하죠.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여기 갔더니 또 내가 조정 들어올 겁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더 나가버려. 아 이경 났더니 잘라. 뭐 이거 신대양제지. 뭔 일 있어요? 제가 잘라라고 그랬나요?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죠. 그럼 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지금 매수해서 갔잖아요. 갔습니다. 떨어져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뭐 있어요? 손실 본 거 요것뿐이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요? 안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보여줬잖아요. 들고 갔나요? 들고 간 사람은 아직도 멀쩡해. 돈만 벌고 있어. 시장이 뭐 폭락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래의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핵심은 뭐다? 템플턴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기업의 이익이다. 기업의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여러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기업의 본질을 빼놓고 얘기한다? 그럼 돈 버는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못 벌걸요. 기업의 본질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이 깡통을 나고 부실 기업을 만졌다 전부 깡통이 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의원도 이거 들고 왔다가 뭐요? 이거. 에? 당장 정지됐으니까 이게 이번에 정지된 게 뭐예요? KD건설, 라이트론, 크로바 하이텍 또 뭐예요 또? 전부 다 상장 폐지로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크로바 하이텍 너 진짜 돈 잘 보냐? 정지, 깡통, 뭐예요? 돈을 잘 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아니 영업이익이 수두룩 적자 에? 수익가치도 없는데 차트만 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웅진에너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웅진에너지 에? 웅진에너지 영업이익 적자 맨 투성인데 이거 가서 사잖아요. 유보주 다 까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자 5대1 주가는 곤두박질 안 사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주식을 매수하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기업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을 못 내는 건 뭐예요? 부실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깨끗한 나라. 우리 유래원이 전문가님 아 내가 이거 샀다가 빨리 팔았습니다. 템플턴 방에 가서 강의 듣고 빨리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10대1 감자. 아이고 에? 10대1 감자. 끔찍하죠? 이거 뭐 싸다고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먹으려고 했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걸 사는 거예요. 아니, 영업이익을 못 내는데 유보율 다 까먹었는데 쿠테어, 그죠? 유보율도 까먹고 영업이익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익 성장 가치가 커지면 ROE가 커지면 수익 가치, 영업이익이 커지고 영업이익이 커지면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다. 그런 기업을 사랬더니 전부 부실 종목 사가지고 차트 보고 차트가 이제 바닥이 기고 있으니까 이거 사면 상한가 갈 거다고 매수했다가 곤두박질 치니까 10대1 감자 깡통 나는 거잖아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더라도 단순히 여러분이 회계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것이 뭐 얼마 증가하는지 뭐 계산기 들고 두들겨 볼 필요도 없어요. 미래 가치까지 뭐 계산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정 주가까지 들고 가야 된다. 아니 적정 주가가 그러면 내가 샀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적정 주가가 달성했으면 잘라야 되나요? 예?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봐요. 어떤 분은 또 뭐 적정 주가에 올라왔으니까 뭐 매도해야 된다. 적정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뭐 손절해야 된다.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딱딱 맞을 것 같으면 다 떼돈 벌었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왜 믿어? 목표가 손절가를 왜 믿어?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왔으면 저축했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차라리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이 갈 때 정별에 가서 정별 갈 때까지 역별 나올 때까지 그냥 강력하게 들고 와도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쉬운 방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돈 잘 버는 방법이에요. 복잡하고 어렵게 뭐 여러 개 보조지표 있는 대로 다 깔고 그럼 여러분 돈 무진장 벌 것 같죠? 천만에요. 가장 쉬울수록 가장 단순할수록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게 뭐예요? 좋은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해놓고 가만히 저축하면 지가 알아서 벌어주는데? 그렇잖아요. 지가 알아서 벌어준다. 아 진짠가요? 전문가님 맞아요? 맞죠. 장사를 잘하는 기업. 아유 우리 이런 전문가님 아유 본전 나왔는데 자를까요? 본전 나왔는데 왜 잘라요? 더 사야지. 아 더 사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안 가다가 본전 왔으면 좋은 일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더 사야지. 본전이 뭐 중요해요. 코엔텍 장사를 진짜 잘해. 와, 뭐 엄청나게 돈을 벌어. 아니 이런 기업이 다 있냐. 점점 더 벌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적은 무시해버리고 차트로만 대응한다고. 그럼 이격 났으면 다 자를까요? 아니 사서 그냥 들고 갔더니 여기까지 갔어.
얼마 수익 났을까요? 200% 났나요? 모르겠습니다. 코엔테. 아, 전문가님, 부럽습니다. 왜요? 아니, 내가 샀는데 그냥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요. 그런데 다 여기서 잘랐을 거예요. 여기서 잘랐구나. 다 이제 이익 났으니까 자르고, 여기는 또더 떨어질까봐 자르고. 그죠?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러면, 좋은 종목 샀으면 3년에서 5년 들고 가라 그러면, 이익 났다고 자르고, 떨어졌다고 자르고, 그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르잖아요. 또, 이익 났다고 또 잘라주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박. 이게 몇 프로예요? 이게 2월 달에 추천 나간 건데요. 계속 올라갈 때더 사라, 제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못 들고 갑니다. 지금 얼마예요? 240%네요. 전문가님, 나 이거 올라가는데, 그죠? 이거 올라가는데 따라가서 살까요? 아, 깎아준다니까 꼭 장대 양봉하면 그냥 나만 빼놓고 한다고 쫓아가서 사버려. 깎아주면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 어떻게 기다려요? 그리고 매도는 어렵고, 매수는 쉽대. 장대 양봉 사놓고 떨어지면 이제 내가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되고요. 손절. 그랬더니 또 도망가 버려. 아이, 쫓아가서 더갈것 같아. 장대 양봉 샀더니 장대 양봉 나와서 날 아프게 손절. 그래도 손절해서, 아이고, 안 가는 것 같아. 또 올라가 버려. 미치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 샀더니 떨어져서 손절. 무슨 손절? 좋은 종목 샀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가버렸잖아요. 무슨 이익 나서 손절? 뭐해서 손절? 맨날 이 손절이래. 아, 손절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큰 수익 내잖아요. 좋은 종목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손절했죠? 뭐 매수가의 10%는 손절? 매수가의 3% 손절인가요? 정답인가요? 좋은 종목 손절 안 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분할 매수 가담한다. 몰빵 딱 질러놓고, 이제 떨어지면, 아우, 장대응봉 나왔어요. 무섭습니다. 잘라야 됩니까? 손절해야 됩니까? 아, 손절하려면 안 사면 됐지. 그잖아요. 아, 떨어져도 충분히, 이제 갈라 그러면 더 사. 더 사요? 아이, 진짜 무섭네. 더 사래. 나못 사요. 무서워서. 안 사요. 그럼 안 사고 언제 사는 건줄 아세요? 이때 산다고. 꽉 떨어지면 사. 아우, 장관님. 나 너무너무 떨어져서, 이거. 아이, 이게 장대응봉 나왔으니까 더 사서 빨리 본전 찾아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넣어서 오세요. 본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추가 매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떨어지면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식 추가 매수하지 마라. 본전을 버려라! 본전. 본전을 안 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얘가 추세를 돌아서서 갈때 매수하는 거지. 떨어질 때 매수하면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여기서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 돈다 날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을 벌렸나? 장사 잘하는 기업은 역시 좋네. Y한테. 전문가님 두려워요. 그래서 왜요? 아니, 너무 급하게 올라가갖고요. 그랬더니 우리 이런 한 분은 새로 오셨는데 뭐라 그러냐. 전문가님, 나100% 해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또 그래. 전문가님, 나100% 한번 수익 내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아니, 올라가면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100% 수익을 내? 그죠? 올라가면 자르는데 어떻게 100% 수익 내냐고. 가만히 들고 가면 100% 수익 난다니까요. 기업을 못 믿잖아요. 기업을 분석을 안 했어. 차트만으로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야지. 그럼 그 기업이 부실한 기업이 아니면 가만히 들고 가면 100%가 200% 되고 200%가 400% 되고 1000%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전문가 이제 100%는 수익도 아니네요. 우리 유리원들이 계속 수익을 잘안 올렸어요. 100%나 수익도 아니라고 생각해. 왜? 그100% 200%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이런데 아예 그래도 올려요. 그랬더니 요즘 열심히 올려주시더라고. 우리 포트폴리오도 그죠? 이거 뭐예요? 103%? 107%? 예. 에코 마케팅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파나요? 안 팔지. 야, 너 옆으로 서봐라, 너.
내가 추가 매수하지. 그죠? 들고 가는 거잖아요. 돈을 절반 잘 번다 그랬죠? 빚도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요? 안 팔어. 안 파니까 실제로 수익이 커지더라. 그런데 가서 전부 다뭘 사요? 이런 거 사보라면 이런 건안 사고, 가서 부실이를 사죠. 부실이. 돈도 한 푼도 못 버는 부실이 가서 사가지고 갔다가. 어제도 그러던데, 급등 나간다고 거 가서 딱 샀다가, 무슨 종목을 얘기했더라? 까먹었네, 우리 이런. 이거? 이거. 여기 가서 사지요. 잘 보세요. 여기 가서, 어우, 상 나갈 것 같습니다. 쫓아가서 사지요. 어떻게 돼요? 전문가님 여기서 샀습니다. 나갈 것 같습니다. 매수했더니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 전문가님 너무 아파요. 또 떨어졌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 왜 사야 됩니까? 아, 제가 기법을 잘 몰랐습니다. 떨어지는 건 무섭죠. 두두두두두두두두, 그죠? 은봉이 그냥 수도 없이 와서 그냥 곤두박질 쳐. 아유, 너무 아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 미리 템플턴이 안다면 여기다 대고 올라가라고 악을 쓰겠죠.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는 방법을, 사람들은 사는 방법은 쉽다 그러고요.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뭐죠? 사는 방법은 쉽대. 아무 때나 사면서. 그죠? 아무 때나 사서. 그죠? 수많은 전문가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사는 거는 다 쉽대. 매도가 어렵대. 맞아요? 사는 것도 어렵고, 매도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여기에 비중이 더 많지만, 여러분이 잘 샀다도 매도를 잘못하면 하지만, 근데 매도를 잘못했다는 게 있을까요? 부실 종목이 아니면 매도 잘못하는 건 없어요. 또 반대로, 매수를 잘했을까요? 이걸 매수 잘한 건가요? 절대로 매수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매수는 잘했대요, 다. 그리고 매도만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봐요. 매수를 잘한 건지. 매수도 매도 공이 어려운데 매수를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이 템플턴의 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매수를 잘한 건가요? 더 올라갈 거라고요? 그걸 맞히면 신의 영역이죠. 제가 그랬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50대 50이에요. 그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안 사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 떨어질 땐더 떨어지잖아요. 이상하게 올라갈 땐더 올라가네. 그렇잖아요. 올라갈 땐더 올라가. 이상하게 떨어질 땐더 떨어져, 이거. 이 원리만 알아도,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보고 장대 양봉, 그러니까 템플턴은 절대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양봉이나 음봉은 매수하지 말라. 장대 음봉도 장대 양봉도 매수하지 말랍니다. 저 그거 어려운데요.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수하는 방법도 모르고 매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라. 참 이번에 난리가 났었죠. 이번 추경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혜받은 업황이 누구예요? 미세먼지잖아요. 주가는 앞으로 9조를 더 투자한다는데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해서 그럼 앞으로 더갈 일이 벌어지겠죠. 금방 팡팡 나갈까요? 엉뚱한 테마주 만지지 마시고 그런 기업이 수익이 꾸준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다 보면 정부 정책을 봐서 돈이 더 많이 물건을 팔고 더 많이 수익이 나니까 주가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주가는 실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뭐야? 주가는 기업의 이익의 함수다. 그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뭐죠? 차트 전문가들은 대번에 템플턴한테 화살을 겨누겠죠. 그죠?
무슨 실적은 다 주가에 반영되는 건데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차트쟁이와 펀더멘털 리스트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와 차트리스트는 달라요. 기업이 부실해도 데이트레이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고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저축해서 돈을 번다고 그러면 부실 종목을 사면 차키의 재무 분석을 안 하면 차트로는 불가능해요. 왜? 100% 불가능하냐? 그러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다고 그러죠. 왜? 여러분이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은 내가 사는 매수하는 종목이 최소한 상장 폐지나 감자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 안 하고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감자나 그 다음에 상장 폐지로 깡통이 나고 매년 12월 분기가 끝나는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전부 거절받으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무 분석할 필요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와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나 말라는 말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므로 정책에 수혜받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정책 수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내니까 주가는 더 멀리 가는 거죠.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 사안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몰려오잖아요. 그이 돈은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기업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산이 어디로 투자될지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 돈이 어디로 흘러가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 살때 돈줄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매수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더 가더라. 여러분, 이게 정책 테마잖아요.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찾아내고 여러분이 그래서 정부 정책은 무슨 일을 벌리는지 어디 가서 산업통상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여러분이 멋진 정책주를 볼수 있고 그 정책이 어디로 반영되는지를 볼수 있고 또 하나 다트에 들어가서 공시정보를 자주 보다 보면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기업 재무 분석을 공부하고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어떻게 들고 가면 진짜 돈을 벌겠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뭐만 보죠? 차트에만 목매니까 여러분들이 부실 종목을 만져서 깡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정부 정책을 단기 테마로 활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큰 거예요. 돈의 가치가 움직이고 기업의 가치가 움직이고 투자자의 관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요동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하냐,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 산업에 속한 기업에는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돈 버는 기업으로 거듭나니까 여러분이 투자해서 동업하니까 알아서 돈을 벌어주더라.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수능에서 동행하는 기업에 동업자 정신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거죠. 어우,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우,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크리넨 사이언스가 누구는 지금 뭐 180% 났니, 누구는 뭐 400%가 났니, 누구는 200%. 아,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갔다가 갑자기 정책 테마가 벌어지면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꾸준히 사서 또 들고 가고 들고 간 거예요. 위닉스도 이미 나오기 전에요. 나오기 전에 계속 샀어요. 그랬더니 정책 테마 보면서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것은 뭐 정책 테마가 나왔으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으니까 우리 사야 된다 미리? 아, 미세먼지 봄 되면 미세먼지가 항상 요동을 치니까 우리 서서히 공기청정기 돈을 잘 버니까 한번 들어가라 사라 사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선행으로 매수한 거죠. 그죠? 또뭐 캐시코트를 무슨 집진기? 아, 우리는 그냥 외인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차트 너무 좋고 매수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 조금 있더니 뭔일 벌었어요. 무슨 뭐
학교에다가 LG전자가 뭐 1000대를 기증한다는 등뭐 이제 대형 공장에는 기본으로 전기 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등 그래 들고 갔더니 알아서 지가 그냥 커지더라고요. 여기 유리원들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랬더니 알아서 커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뭐죠? 미인대화 같다 그러죠. 누가 그러죠? 예,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제 눈에 아무리 이쁘게 보이는 미인이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분명히 미인이야. 내가 볼땐 내가, 그죠? 그래서 각인각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볼땐 분명히 미인인데, 다른 사람, 아이,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래. 하나도 안 이쁘구만. 저게 무슨 미인이야.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미인이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미인대에서 미인으로 뽑혀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분명히 미인이 아니야. 그럼 뭐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미인대에서 우승을 할수 있는 것은,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인대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인주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미인이라 생각하고 사면 그건 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웅진 에너지가, 이게 여러분의 눈에는 미인이라고 생각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미인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미인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미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인 될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야, 너 돈도 한 푼도 못 번데 어떻게 미인 되겠냐? 미인 안될것 같아. 난안 사.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안 사죠. 근데 나는 미인이라고 생각해서 샀어. 그러니까 나는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케인즈는 투자의 반은 예술이고 투자의 반은 과학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술이면서 과학이래. 앙드레 코스타라니도 투자는 예술의 영역이다.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의미는 재무제표만 매달리면 투자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죠? 직관으로 하면 투자할 수 없죠. 그럼 직관으로 투자하면 돈을 무척 볼까요? 투자 철학에서 이렇게 하죠. 직관 너무 믿지 마라. 잘못하면 실수를 범한다. 왜? 직관으로 차트 보고 주가로 하게 되면 부실 종목을 못 걸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아예 안사 버릇하는 습관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최소한 내가 그 종목으로 인해서 깡통을 낸다든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감자를 당할 일은 별로 거의 없죠. 시장에서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사줄 위대한 바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먹지 뭐. 나보다 위대한 바보가 시장엔 그렇게 많을까요? 내가 더 바보잖아요. 그걸 더 바보 이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더 바보인지도 모르고 나보다 더 바보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매수했다가 얼른 먹고 잘라먹고 나는 나오면 돼. 그런데 돼요? 여기에는 수많은 템플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의 똑똑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내는 조금 먹고 잘라서 어떻게 부자 돼 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자신이 왕바보 되는 줄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테마나 정보를 흥한 자, 테마나 정보로 망한다는 주식 격언이 있죠. 성경에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야, 칼뺀거 빨리 집어넣어. 그러면서 귀를 만져주면서 다시 살려주죠. 귀를 잘라놓으니까. 루머나 풍문 정보를 듣고 현혹돼서 매수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 수두룩하고 친구를 갖다가 무슨 뭐 파티 게임즈가 날라간다고 2억을 몰빵하게 만들어서 깡통 내버리고요. 여러분의 친구를 망치고 싶으면 내가 주식 모르는데 지난번에 또 우리 유리원이
친구 때문에 여기서 돈을 갖다 많이 날렸대요. 정지, 깡통. 친구가 이거 추천해가지고, 이놈의 상이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잡아서 상을 먹었으니까 친구한테, 야, 이거 잡으면 상 나간다고 좋다고 사. 그랬다가 뭐요? 자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친구가 이걸 추천했대요, 이걸. 아,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여기다가 추천해가지고 친구 망하는 지름길이지. 한두 푼이야. 수천만 원을 날리게 만들고. 여러분, 친구 다 망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실 종목 추천하면 돼요. 친구하고 왼수지고 싶으면, 친구를 망하게 가고 싶으면 간단해요. 이런 걸 보면 사지 말아야 돼.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관리 종목 넘어가지면 깡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유불 까먹다가 이제, 그죠? 그런데 이거는 상이 문제죠. 인간이 참 탐욕이. 이놈의 상 먹으러 가서 들어가서 크, 상 먹으러 가다가 잘못 들어갔다 해서 그냥 몇천만 원 날려버렸어요. 왜 그런 거죠? 재무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한 번도 재무 분석을 했다면, 아유, 나는 이건 살 종목이 아니네. 안 사야 돼. 상한가 아니라 상한가 헤레비를 줘도 나안 사. 제대로, 이 상한가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면서, 그놈의 상30% 먹는다고 그랬다가 깡통으로 가서 돈다 날려버렸다고 그러죠. 180원이 뭡니까? 여러분 사지 마세요,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부실 종목은 처음부터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안 사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게 우리 전문가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이게 상 나갈 것 같아서 샀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손실이 얼마입니까? 에, 죽겠습니다. 말은 못하고 끙끙끙끙 알아요. 그죠? 얼마 손실 난게 지금. 예? 이게 47%입니다. 골드머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죠? 왜 이런 걸 사요? 왜제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골탕 속으로 몰아넣냐고요? 전문가도 주식이 어려운데, 예? 친구를 망치려고 이놈의 상을 먹이겠다고 친구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 날려버리게 만들고. 그러지 말라고요. 주식을 모르면 친구한테 절대로 권하면 안 돼요. 친구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 친구도 지거 샀다고 자랑한 거, 아이고, 제가 아주 이번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그죠. 여기 가서 이거 나간다고 사세요. 빨리 팔고 도망가, 임마. 큰일 나. 야, 그거 수익 좀 났는데 어떡할까? 나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야, 그거 빨리 팔아. 9월 달입니다, 9월 달. 이거 안 팔았으면 뭐또 손실이 엄청 났지 뭐. 아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아, 돈 벌면 들어가면 되죠, 그죠? 돈 벌면 들어가면 되는데 돈을 안 벌고 이게 돈을 못 버는 기업에다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돈 버는데 나도 돈 벌어 줄까요? 단기 매매로 그저 단타를 치는 건 몰라도 이런 건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영업이익이 나는 걸 보고 투자해도, 아까 그랬죠. 영업이익이 나는 거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은 원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데 휘둘리는 거예요.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원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원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상 나간다고 친구가 또 지게 또 뭐야 아예 나100% 먹었으니까 이거 사면 돈될 거라고 가서 그냥 모르니까 그냥 갖다 샀더니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지. 수천만 원 잃었습니다. 아, 현무관님 나 수천만 원 잃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 친구가 부실 종목 추천 줘 갖고 그거 샀다가 그냥 너무 아픕니다. 사용가는 여러분이 수많은 투자 기법 중에서 최소한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얻어내는 방법은 그것이 기술적 분석이 어찌 됐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어찌 됐든 여러분이 정확히 배우고 나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보다 그래서 우선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익을 키고 손해를 줄이는 투자 지침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투자 원칙인 거예요. 열심히 포트폴을 짜고 주식을 매수하지만 이익이 못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자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상해보고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이 기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친구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벌써 공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는 뭘 해야 되는지 벌써 답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확인하려고 그러면 아 전문가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아 나 지금 얘기하면 그 지금 뚜껑 열리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머리 아파 죽었는데 그거 또 얘기냐. 그죠? 아니 그거 얘기하면 진짜 내가 잠을 못 자요. 아, 지나간 얘기 왜 해요? 지금 속이 터져 죽는데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아이씨 그죠? 왜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깨우치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건 사지 말아야 될 기업인데 샀네? 이걸 배우면 안 하잖아요 다음부터. 그럼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어떻게요?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좋은 종목으로 아무리 포트를 잘 짜고 있다 한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면 고쳐야 되죠. 포트에 잘 분산된 종목을 딱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주가를 딱 보는 순간 수익이 안난 종목에 눈이 더 가죠. 수익 난 종목은 올라가는 추세 종목인데도 더 이상 안갈것 같다. 이제 고점이네. 저건 얼른 잘라가지고 그 수익 놓칠까봐 댕강 잘라버리고 가만있어 안 가는 저 종목을 더 사서 빨리 본전 찾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더 삽니다. 아, 그랬더니 자른 놈은 더 가고 안 자르고 더산 놈은 더 떨어지네. 이런 왼수 같은 종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종목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지 왜 내려가는 종목을 자꾸 살라고 그래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또 뭐라 그러죠? 아, 제가 그죠? 정리식 투자로 여러분을 돈을 부자 만들어니까 정리식 펀드에 가입하시죠. 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신 분다가 됩니까? 조금 있다가. 그죠? 예. 그래서 수익을 깎아 먹을 것 같은 마음에 수익 난 종목은 자르고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은 금방 반등할 것 같으니까 희망의 내리막길을 더 사. 그러니까 또 그놈은 더 떨어지고, 조정하, 가다가 올라가다 조정하는 놈은 더 올라가 버려. 이런 왼수 같아. 아휴. 그래서 내려가는 종목은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에 피라미딩을 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건데 올라가다가 조정만 들어오면 더 떨어질 것 같아 잘라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은 빨리 본전 찾으려고 더 사니까 여러분이 매일 손실만 커지고 수익 난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잘할까? 그죠? 에? 잘할까? 여러분하고 저도 옛날엔 동지였었잖아요. 그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내선 사지 마세요. 그죠? 예. 요즘 같으면 신나요? 아유, 진작 올 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제. 아, 전문가님 한달 전만 왔어도 좋았을 걸. 이제 왔지. 돌아. 어떤 분은? 전문가님, 제 방에 있다가 졸업하고 나갔는데, 예? 1년 만에 다시 왔대. 전문가를 몇을 거쳤는데, 아 다시 왔대. 아휴, 제대로 배우라 다시 와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잘못된 습관이잖아요. 내려가는,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야지. 왜 내려가는 종목을 자꾸 본전 찾으려고. 올라가다 지금 조정하면 그게 두려워서 다 잘라버려. 더 가는 건데. 여러분의 종목을 스스로 해봐요. 제 말이 맞나? 여러분이 맞나? 여러분이 지금 혼자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이 100만 원 갖고 실험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실험을 해요? 100만 원 갖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보고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해봐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 100만 원 잃어버릴 생각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지. 그게 뭐예요? 투자에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겠죠.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보고 얘는 떨어지는 종목을 사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럼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겠죠. 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개인 투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차라리 공시 정보를 믿어라. 다트에 들어가는 공시정보를 믿으면 여러분은 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무도한 정보들은 다
쓰레기 정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미 다 알려진 정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정보를 매매하려면 누가 그랬더라? 차라리 정보를 매매하려면 뭐라? 예, 차라리 개를 키우래요. 차라리 개를 키우래요.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죠.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개를 키우래요. 외롭습니까? 개나 키우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전문가가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 실제로 정보 매매를 했죠. 정보 매매. 나만이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따라와서 매수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3월 달에.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왜요? 나50% 손실났어요. 내일 상 나간다고 그래서 샀는데, 그죠? 이거 샀다가 여기서 3월 달에 50% 손실나서 들고. 빨리 잘라요.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추천주인데요. 아, 추천주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템플턴이 보기에는 사면 안 되는 종목이요. 잘라요. 아유, 내일 잘라. 아, 왜 내일 잘라요? 오늘 잘라요. 아유, 잘라요. 지난번에 GD인가 모두 그랬어요. 아이, 세상에 30% 손실 나서, 33% 손실 나서 템플턴 방에 왔는데 자르래. 아, 근데 또 다른 방에 갔다 추천해서 또 샀대. 아, 템플턴 방에 딱둔게29% 마이너스 났네. 근데 템플턴이 또 자르라 그래. 그 사람이 공부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그 1년 만에 다시 오셨어. 공부가 안 됐어. 그 부실 종목을 산 거예요. 그럼 자르라 그랬더니 자르자마자 그 다음날 하한가 떨어지니 상장 폐기돼 버렸어. 무섭죠. 제가 자르라는 말안 했으면 그분 어떻게 했을까요? 들고 있다 그냥 다 날린 거죠. 그 돈. 얼마를 투자했든 간에. 아유. 마찬가지잖아요. 30% 잘랐어요. 안 잘랐으면 어떡해요? 50% 손실 났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요? 아, 내가 50% 손실 난거 어떻게 잘라요? 나손 아파서 못 자릅니다. 손 아파서 안 됩니까? 그래도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나중에 상장 폐지. 상장 폐지예요. 뭐 이거? 이것도 뭐죠? 현대상선. 여기다 대고 상 나간다고 또 아우성 쳐가지고 무슨 정은이끼리 상담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에? 금강산이 열리고 뭐 돈을 떼돈을 번다고 몰빵하라고요? 집 팔아서 사라고요? 집 팔아서 사니까 전부 깡통 내버리더라고. 기업을 분석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강산이 무슨 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정은이 꿈쩍도 안 해. 어떻게 트럼프 속여서 뭐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말이 안 통하네. 그죠? 물과 공기만 갖고 살수 있다고? 그래, 한번 굶어 죽어봐라. 너는 근데 배 터지게 먹고 있지? 인민들은 다 모여. 쫄쫄이 굶고 있는데. 그죠? 지가 빨리 절정을 해서, 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그죠?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똑같아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국민을 먹여 살려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정책을 다 뒤집어 놓고 하고 있어요. 자, 아울러 부실 기업을 여러분이 사면, 전문가도 똑같잖아요. 부실 기업을 사서 여러분이 돈 부자 낼수 있다고요? 부자 못 냅니다. 그죠? 우리 방 회원도 와가지고, 전문가님, 아, 내가 추천받아가지고, 손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아, 그 정원이가 뭐 어떻게 됐어. 그냥 샀다가 그냥 5천만 원 투자했다가 4천만 원 날렸습니다. 매들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부실 기업은 안 사야 되잖아요. 대마불사 다 소용없습니다. 한진해운 어떻게요? 대마불사 60년에 날라가 버렸죠. 이번에 뭐요? 한진그룹 회장 이번에 잘렸어. 그죠? 주주 행동주의에 따라서 잘려버렸어. 아들은 안 잘리고. 참.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잘하는 거죠. 기업 운영을 잘못했으면 잘려야지 뭐. 사장으로서 잘려버려야 돼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템플턴이 전부 여러분한테 깡통 내주고 부실 종목을 추천하면 그죠? 템플턴도 잘려야 돼요. 그죠? 제 말 틀리는가요? 제가 부실 종목이나 추천해주고 여러분한테 그죠? 깡통 내주면 전문가도 잘려야 돼요. 올바로 가는 길, 정석의 길로 보내려고 저는 열심히 노력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최소한 깡통이 안 나다 보면 그것이 좋은 기업을 들고 갈 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수도 없이 깡통 내는, 그죠? 깡통 내준다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전국에 지금 수많은 사이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그냥 막 열 몇 종목 들고 오는데 어떤 때는 전부 부실 종목만 들고 오는 경우. 너무너무 아프죠. 영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다 차트가 바닥 간다고 그거 사가지고 다 들고 와요. 열세 종목을 들었는데 전부 마이너스예요. 아휴, 전문가님 나 어떡해?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1개월 왔다가 또 3개월 연장하고 4개월째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휴, 전 아무것도 모르고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요. 손실만 나고 강의 듣다가 안 되겠어 들어왔는데 아휴, 왜 뭔지를 몰랐었어요.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실 종목만 다 샀었습니다. 바닥으로 기고 있으니까 이게 나갈 줄 알고 뭐 상한가 나간다고 그냥 그죠?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요? 우리 유려한 친구도 이거 뭐 누구한테 정보 들어가지고요 샀다가 호재가 있다는 말에 예? 회사 임원이 가르쳐줘가지고 샀대요. 그 뭐요? 상 나가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 그냥 깡통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빨리 50% 떨어질 때 빨리 팔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빨간 딱지나 열고 앉아서 나 자포자기 상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돈을 벌었어? 뭘 벌었어? 유보를 다 까먹고 적자인데 이걸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깡통 났지. 친구하고 셋이서 내기를 했어요. 제 방에 있는 유료 회원하고 자기네 고등학교 동창 두 명하고 세 명이 모여서 집중 투자가 오르냐 아니면 분산 투자가 오르냐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 유료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셋, 고등학교 동창 셋인데 모였대요. 같이 모여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우리 유료원은 저보고 분산 투자가 오르냐 아니면 집중 투자가 오르냐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중투자가 옳지. 아, 집중투자가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죠. 집중투자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무분석을 안 하고 집중투자라면 깡통입니다. 그건 분산투자를 해야 되죠. 내가 공부 안 된 사람은 무조건 분산을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공부가 돼서 이제 좋은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은 집중투자에 돈을 버는 거예요.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신용 걸었다 깡통나고 이 사람은 정보 들었다 깡통나고 집중 몰빵했다가요. 50% 떨어질 때 저 소설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과거 했던 방법대로 소설을 썼더니 아 전문가님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아 그렇죠. 지금 정보를 들었으니까 상 나갔으니까 우와 대박이다. 이제 이거 돈 무지하게 보겠다 그랬죠. 그 다음날 딱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에이 맞지 않는 것 같아.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지요. 거기까지만 투자를 해봤지요. 그 다음날 또 상이 나가네. 야 이건 진짜야. 확실하다 이거. 그러니까 있는 대로 몰빵을 딱 했죠. 그 다음에 상 한번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 벌었다고 이제 난리가 났지. 그 다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에, 설마 에, 그 정보가 맞겠지. 안 맞을 리가 없어. 그래도 또 급등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았겠죠.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여기 가서 이제 상 나갔으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있는 대로 몰빵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얼마야. 아이고 가면서 20%면 1억이 뭐 얼마 2천만 원 빠졌어. 아 그러다가 이제 줄줄 아, 반등해주니까 또 갈 거야 기다렸다가 점점 떨어져 50% 빠지니까 이제는 자포장치. 1억이 5천만 원 쪼그라들으니까 이 사람이 잠이 옵니까?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예요. 왜? 기업을 모르니까. 내가 당장 팔면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는 상황, 그 5천만 원이 또다시 길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못 파는 거예요. 본전 줄 때까지. 그러다가 깡통이 나는 거예요. 기업이 좋은지 아닌지 확인조차도 안 해요. 이런 부실 기업을 사놓고 그죠? 정보 얻었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죠? 망하는 겁니다. 자, 폭락장에도 좋은 기업은 보유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마천의 사기열전의 개연이라는 사람은 경제와 투다원리에서 가뭄이 든 해에 미리 배를 준비해 두고 있다가 수해 난 해에는 미리 수레를 준비하는 게 사물의 이치다. 비싸질 대로 비싸지면 헐값으로 돌아오고 싸질 대로 싸지면 비싼 값으로 되돌아간다. 참 멋진 말이에요. 비싼 물건은 오물을 배설하듯 내다 팔고 싼 물건은 구슬을 손에 넣듯 사들인다. 백규는 사람들이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는 사들이고 세상들은 사람들이 사들일 때는 팔아넘겼다. 영태형님 그게 중요해요? 추천주? 아,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사보세요. 백규는 사람들이 버리고 아니면 자화전자를 사봐도 좋겠죠, 이제. 백규는 사람들이 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때는 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들일 때는 팔아넘겼다. 참 경기순환을 멋지게 봤죠.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반드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폭락장이 오면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고, 전문가님, 다 팔고 다시 현금으로 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반등은 시간 문제죠. 경기가 반드시 순환한다는 것은 폭락장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성공 투자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좋은 주식은 언젠가는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걸 분석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보였음에도 시간은 절대적으로 투자자의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활용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장에서 공포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들고 가지 못해서 손실을 본다는 거지. 그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얘가 좋은 일이 벌어질려나? 싸네. 많이 떨어졌죠. 기관외국은 꾸준히 사고 있죠. 스마트폰 수혜가 갤럭시 10이 수혜 가능성이 높죠. 그럼 한번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요? 단, 분할 매수로 간다. 한꺼번에 몰빵하지 않는다. 수소차와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죠? 또 미세먼지까지 제가 상하 프론테크를 이미 지난 저기서 분할 분명해서 매수해 보라고 그랬지.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인데 전문가님 무료 추천주 없나요? 지난 말씀 그럼 사보세요. 분할 매수로 급할 거 없잖아요. 천천히 사서 분할 매수 가면 알아서 좋은 일 벌어지겠지요. 그죠? 이게 우린 투자잖아요. 단기 트레이딩도 그럼 여기 가만 있어봐. 지금 업종 지수를 가니까 늦었지. 지금 따라가면 안 되죠. 가서 오늘은 누가 나가냐? 유리원들은 들고 있으니까, 아야, 저걸 진작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아우, 그죠? 예. 아침에 그냥 사보든, 일찍 사보든지요. 그죠? 얘가 나가네. 누가 나가냐? 가만있어. 오늘 급등 나가는 게 누구냐? 업종 구성 종목. 아유, 가만있어 봐. 뭐야? SK텔레콤? 이거 뭐 인스코비가 나왔어요? 가서 오늘 급등 나가는 거 종목 사야지. 급등 나가 종이 목재 누가 나갔냐? 비금속 광물. 야, 이게 나갔네. 그럼 누구야? 급튀 나간 게. 어우, 쌍용량에 잘 나갔네. 템플턴의 무료 종목만 잘 들여다봤어도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유, 무료 방송만 제 방에 와서 무료 방송만 잘 들고서 종목만 샀어도 수익이 났다. 그죠? 아주 캐피탈.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꿈가득이 보이는 거지. 우린 여기서 산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배당 받으러 가자. 배당 받으러 가자. 배당이 많았거든. 배당 받으러 가자. 이제 배당이 들어왔을 텐데, 그죠?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이게 떨어지니까 전부 다 죽는다고 그랬죠. 아, 떨어지니까 손절한다고 난리 쳤어요. 템플턴이, 괜찮아요. 전저점 시키고 그냥 들고 가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랬더니 이제 올라가서 또 누르고, 올라가서 또 누르고, 또 올라가서. 어우, 벌써 수익이 얼마야? 이게 방금 이렇게 수익이에요, 이게. 수익이 얼마요? 배당까지 짭짤하게 받고. 올해 배당 얼마 줬냐? 28% 났네? 배당 얼마 줬냐? 볼까요? 배당, 작년에 굉장히 많이 줬는데, 올해는 배당 줄었을 거예요. 배당 나왔나? 배당 결정. 480원이네? 가만 있어봐. 480원 4만 8천 원이잖아? 주가는 얼마야? 4만 8천 원? 야, 그럼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몇번 좋아? 그죠? 은행 이자가 이게 4만 8천 원이면 몇 퍼센트야? 거의 4%가 넘잖아요? 은행 이자 2%인데 이게 더블이잖아. 대박이잖아요. 수익이 28%에다 배당이 4.15% 되나요? 모르겠어요. 은행 이자의 2배. 완전히, 이건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배 아파요? 아,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뭐, 꿈가든지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되잖아요. 그 템플턴이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오, 진짜 짭짤한데. 그래서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락장에도 들고 왔대요. 리노공업 어떻게 했어요? 사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또 떨어졌는데 또 나가잖아요. 좋은 기업은 폭락장에도 보유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조광아리. 폭락했는데 올라갔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조정 많이 봤던데. 그죠? 조광아리. 조정을 많이 봤던데. 예, 한80% 나갔다가 수익이 조정 많이. 뭐 오늘만 흔드는 것 같은데, 그죠? 두려우면 잘라도 되고 안 두려우면 들고 가고요, 그죠? 오늘 시장이 뭐안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뭐죠? 삼양식품 그 폭락을 왔는데도 또 나가지요. 아, 오늘 삼양식품 어떻게 됐냐? 참, 안 팔잖아요. 안 파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지요. 뭐 삼양식품 왜 이렇게 가냐? 에? 꾸준히 여기서 딱 그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들고 있나 모르겠다. 우리 뿡뿡이 아빠님 들고 있나? 어디서 또 샀지? 템플턴의 식군 또 샀어요. 또 샀습니다. 이거 벌써 얼마 폭락갔어요? 그죠? 아, 이래 좋은 종목 사면 그죠? 꿈 가든 이런 좋은 종목 사야지. 아, 이거 사가지고 지금 아프다고 난리잖아요. 이놈 거 사가지고 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샹코피 그죠? 샹코피 쫙47% 마이너스. 아유, 왜 진작 안 왔을까? 그죠? 진작 왔으면 좋았는데 그죠? 요거라도 샀으니까 가서 이게 며칠 날산 거냐? 빌링크가 뺏어갔다 해요? 걔 원래 그래요. 예. 아직 그 매물대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실 기업 아니니까. 자, 이런 어떻게 됐어요? 본도박질. 그죠? 요게 뭐대요? 6월 달이네. 작년 6월 달. 야, 그러면 아주 캐피탈이 6월 달이 언제냐? 야, 이거 좋은 자리였는데. 그죠? 옆에서 기고 있을 때. 안 가는 게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일곱 번째가 갈까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어려워. 평균 수익률을 올리려면 10번 중에 5번만 맞추면 되는데 다 맞추길 바라죠. 참 힘든 겁니다. 최소한 내가 다 맞추지 않아도 된다. 주식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손실만 최소화하는데 손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만 있으면 그냥 좋은 종목 안 팔아도 돼요. 그죠? 자장님 깡통 내주든가요? 안 내주죠? 안 팔면 되지 뭐. 그럼 때 되면 지가 가요.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가서 크리넨사에서 다시 사셨나? 자야님? 다시 샀어요?
지난번에 206% 잘라먹고, 그죠? 아, 그, 더 나가버렸어, 그죠? 이 조카 녀석은 갖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뭐 한 150%인가 나 있던데. 그죠? 우리 자야님 여기서 잘라먹었잖아요, 그죠? 잘라먹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잘라먹고, 다시, 어, 여기서 한번 사봐도 좋은데.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 왜 안 매수해요? 충분히 깎아줬으면 한번 사보는 거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오, 이렇게 깎아줬네. 그러면서 한 번, 살 자리였잖아요. 그죠? 아, 더 사, 다시 사도 되겠구나. 그죠? 나, 오,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요? 그죠? 왜? 미세먼지 정부 정책이 있으니까. 신대양제도 또 올라가고 있대. 전혀 우리 산업은 지금 종목 진단을 해줄 테니까요.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죠.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가 전부 조정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수익 많이 줬다가, 그죠? 또 떨어뜨렸으니까. 뭐, 그 무슨 문제 있겠어요? 없죠? 조카 녀석도 여기 많이 투자해놨는데, 아직, 가지는, 이 매물대 때문에 아직 통과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잘 참으셔야지. 안 팔아도 됩니다. 수익 많이 줬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속은 상하긴 하죠. 그죠? 자, 또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종목 올리시고요. 같이 12시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 나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이 그죠? 에, 그런 걸 자꾸만 자주 오시면 템플턴의 무료 방송에서 또는 그죠? 유튜브에서 자꾸 알려주니까 그럴 때 매수해보는 전략 그죠? 아, 뭐 자화전자 떨어졌으니까 다시 사봐도 괜찮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슬슬 나가니까 갤럭시 S10이 수혜를 줄 것 같아서 아 이런 거 사봐도 되겠구나. 그죠? 녹십자셀.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죠? 억만장전이에요. 지금 주가가 못 가서 그렇지. 좋은 종목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미리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저점 안 깨면 들고 가시죠. 그죠? 차트상으로는 저점, 왜냐면 이건 기업이 돈을 벌면서 가는 게라. 그죠? 가만히 들고 가도 좋은 일 나중에. 그죠? 중장기로 보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주가 좀 조정한다고 그래서 너무 서글퍼하지 필요도 없다.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이면서 만약에 이 생 3세대 항암제가 미국에서 어쨌든 임상이 끝나고 나서 좋은 일을 벌리고 돈을 이문세례 씨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겠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안 팔아야죠. 템플턴 같아도 안 팝니다. 그죠? 그러면 알아서 지가요. 또 좋은 일 벌어지면 이렇게 펑펑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뭐. 누굴 믿을 거예요? 기업을 믿어야지. 그죠? 기업이 좋은 일을 벌리면 알아서 지가 올라갈 테니까. 참아보자. 좋은 기업. 지가 짓게 깡통 내겠냐. 돈 버는 기업이. 깡통 안 내죠. 그럼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되죠. 아이 내가 3년에서 5년 들고 가보지 뭐. 자야니? 언제 사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올라갈 때 사는 거. 그죠? 한올은 아마 더 갈 수도 있어요. 한올 많이 먹었어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은 좋죠. 에, HLB HLB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그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얘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꼭대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에, 꼭대기 아닌가 생각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어떤 그죠 임상이 좋은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 보시고 만약에 깬다 그러면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 바이오 종목이 지금 잘 못 가고 있죠. 추세가 다 떨어졌잖아요. 이거 여기서 꼭대기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2018년 5월 29일. 자 네이처셀을 한번 볼까요? 새로 나가는 종목은 몰라도 네이처셀 자, 얘도 뭐요? 3월, 5월달, 3월달. 또, 신라젠. 여기 뭐요? 11월달. 또 뭐죠? 어, 셀트리온. 다 얘들이 같이, 그죠? 네, 3월달. 이때가 이제 최고점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것은 단타는 될지 몰라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저점 깨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비중을 적당히 추가 하락하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더 사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표예요, 샘표예요? 삼표예요, 샘표예요? 삼표 시멘트? 아니, 마케도니아에서 오셨어요? 가만있어 봐. 아, 거기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네. 아, 요즘에 유튜브 했더니요. 아유, 미국에서 그냥 그 광고 붙이라고요. 아, 연일 그냥 날라 들어와. 아주 미치겠어. 벌써 3건이나 들어왔어. 아유, 그래서 광고 안 붙인다고. 그죠? 광고 너무 많이 붙여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 그 강의 듣기도. 자꾸 자기네하고 저기 하자고 문자 날라와요. 선표 시멘트가 영업이익이 좀 부진해지 않았나요? 어쨌든 많이 올라갔을 때좀한번더 잘랐어도 괜찮았는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죠?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쌍용량이 또 나가던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예, 당기순이익이 손실난 걸 보니까. 부실 기업은 아니니까, 예, 들고 가보시고요. 저점만 안 깨면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부국철강이요? 부국철강. 차트는 뭐 아직 괜찮습니다. 그죠? 예, 이럴 때 한번 급등 나갈 때 한번씩 잘라먹어도 되는데 지금 철강업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니까 아마 조금 더 만약에 깨지만 않으면 들고 와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깨지만 않으면 들고 가면 맛있는 시세는 뭐 중소형주니까 한번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세요. 부실 종목 아니니까 한번 들고 가보시죠. 그 다음에